가지고 이 전 라운드에 이미 레이나는 궁극기 완성이 됐었거든요. 자, 사용하지 않고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캘 포기했습니다. 캘리 피해 망상을 뺐습니다. 벌써. 네. 이게 지금 리테이크 할 때 진짜 오오오오오오. 자, 서미스 선수가 자 히아의 캘리까지 정리했고 서미스 선수 잡아주면서 3대 3 이제 맞췄습니다. IDG. IDG가 선방하네요. 예, 네. 게다가 이제 총기가 짧다는 정보까지 완벽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안 주고 나서 설치가 되고 아마 길게 자리 잡을 겁니다. 네. 이게 풀키드. 대략 위치 예상하고요. 잡아내고 장벽까지 친다면. 야,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야. 이게 두 명의 엔트리가 진짜 그 경기 중간 중간에 폭발력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로즈 블루 두 명 끌어내면서 1차까지 맞췄는데. 자, 피해 망상. 네. 자, 이 싸움에서 와 콜드키드. 네, 콜드키드 선수가 오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궁극기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A 전진을 하면서 구슬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서밋 선수 칼포기예요. 근데 조합 자체가 와우 서밋. 네. 예, 조합 자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섬광이 너무 없어요. 네. 지금 이제 타가소의 조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진을 나가서 시야를 가리고 아니면 연막으로 가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약간 조합이 애매하지 않았나. 네. 그래도 이번에 궁극기를 이용해 3명 끊고 시작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분위기 만들어야 네. 돼요. 기회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루라티카 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찔러보려고 하는 건데 네. 자, 서미 선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드. 네. 아, IDG! 잘 써요, IDG. 와, 네, 쇼시랑 같이 나와가지고 네. 아마 IDG가 졌어도 교환이 될 만한 그런 위치였고요. 네. 이거 페이크입니다. 걸리고 좀 들어갑니다. 걸렸는지 못 봤는데 아 못 본 것 같습니다. 타이베 선수예요. 뛰고 지금 C 쪽으로 좀 스파이크 들고 좀 들어가는 루나티카 뒤에 한 명 넘어왔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진짜 오더가 와 이제 하이베 선수 아니 너무 이게 캘리 어 선진 됐네요. 와 오 룸페 오 2대2 하나씩 끌어내는 상황에서 네 이제 세이지 세이지 아 근데 이미 해체 중이에요. 네.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와 막아냈네요. 야, 저처럼 가서 박살을 내버리니까 아무 수가 없죠. 네. 서미스 선수 오퍼 한 번 더 플렉스한 오퍼레이터로 그래도 한번 네. 보여주네요. 흐름은 한번 끊어야 되는데요.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예, 캘리까지 잡았어요. 네. 이번 판 이거는 세게 박아야죠. 아, 이거는 근데 루나티카이가 네. 많이 욕심을 냈죠. 네. 네. 예, 워낙 스코어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퍼 있는 거 봤으면 사실 그 다음에 보통의 오더는 A 쪽으로 빠르게 돌리거나 시야를 가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우회를 해야 되는데 네. 한번 떨궈보게 하려고 네. 네. 오퍼를 또 사? 뭐 이러면서 네. 한번 진짜 헤드 한번 긁어보려다 갔어요. 두 명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C쪽 뭐 신중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롱 쪽에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루나티카이가 공격적인 지금 여태까지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굉장히 신중한 팀인데 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5대3이고 좀 불리하니까 대기 와, 중이거든요. 이거 진짜 마치 네. 이 라운드를 우리가 지더라도 네. 얘 오퍼는 내가 떨군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진짜 네. 경기 자체를 조심스럽게 와 이거는 예측 못하죠? 네. 어, 이건데 이거 위험해서 IDG가 에임 그대로 와! 와우! 순풍으로 빠지고 그림자가 간다. 네. 조심스럽게 30초 남았습니다. 이미 또 양각이라 네. 네. 설치를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지금 빗쪽으로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네. 자금이 많으니까 사실 이거 들어가는 거지 네. 루나티카이가 이건 쉽진 않죠. 제 문 열어주고 네. 제 안쪽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스파이크 좀 설치 중. 아, 그런데 타가소가 뒤를 두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영역 자체가 오 김모근 잡아냈고요. 간지러워요. IDG 두 명에 세 명에 오! 아 근데 이거는 네 지금 2대2가 됐습니다. 와 설마 이거를 내주나요? 네. 두 명 잃고 오퍼로 좀 잡히고 시작했거든요. 아니 지금 얘 할배가 잘 돌아서요. 네. 이거 할배가 잘 돌았어요 미리. 맞습니다. 네. 무리하는 역할을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이게... 게다가 오퍼를 오래 쓰지 못하고 또 떨군 게 진짜 너무 크죠? 왜 그랬죠? 네. 풀키드가 좀 잡아줬고요. 아 이게 기세가 밀려서 그런 걸까요? 확실히 설치되었습니다. 전진을 나가면서 뒤를 잡는 플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네. 않고 있고요. 롱, 네. 두 가지 루트만 가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막을 수 있죠. 네,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서밋은 뭐 개인기를 논하기 전에 일단 요원 조합이 되게 구성이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전진을 나가기도 흐름을 뺏기에도 스노브를 빨리 당기기에도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랑 좀 맞지 않는. 네. 이게 들어오는 것 전부 다 좀 잘리고 있습니다. 스타 마무리가 되고 있죠. 원탭을 내긴 했지만 총기 차이가 심해가지고. 네. 어 네. 켈리 이거 아까처럼 미리 또 중간에 대기할 수도 있죠. 네.
와 이게 지금 다 저 알 수가 없죠. 네. 이건 알 수가 없었고 하나씩 끊어냈거든요. 켈리. 오 이거 아니 둘. 그 좀 아니라지 않았나. 서미까지 잘렸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네. 어우 세 명. 켈리 세 명. 네 명. 와 에이스. 에이스 각이에요? 네. 네 에이스 각이에요. 네. 와 에이스 줄 알았네. 에이스 직전에 네, 이거는 곧 백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습니다.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켈리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그 뒤를 잡은 거라. 네. 아무래도 오퍼 특성상 뒤로 돌아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만날 수가 없었죠. 비설 켈리 선수 잘렸습니다. 서밋. 네 위치는 서밋 선수가 해결사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아 이거는 좀 커요. 네. 아 경갑이어가지고 사실상 중갑이었으면 한번 버텼을 텐데. 네. 여기서 네 명 순식간에 잘렸습니다. 롱 쪽으로 가죠. 이거 근데 정말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세상. 네. 도망칠 곳은 없다. 위로 지금 와 이게 또 기세가 넘치기 네. 때문에 그냥 쏴서 맞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선님 A 쪽 뚫어버리죠. 켈리? 어 하이백에 잘렸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켈리 선수와 히아 선수. 켈리 위치 좀 바꿔주고 IDG가 설치. 와 근데 이거 도는 거! 와 켈리! 하나 끊고 와우! 야 양각을 IDG가 잘 잡아줘가지고 네, 네. 세이지 하나 지금 남은 상황이거든요. 2대1 와, 상황 이거 부활이라도 해야 돼요. 네, 부활이라도 서서 좀 몸빵이라도 예. 무기방패라도 네. 아니 차량 모습이 없어가지고 부활해봐야 네, 네. 삽... 있거든요. 네 요즘 좀 다릅니다. 이제 네. 함정을 설치하고 나선 아! 서밋 정리 됐고 잠깐 이 타이밍에 와! 하이백! 자 두 명 끊어냈어요. 자 뒤에서 스파이크 좀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백업 오거든요. 위치도 대각 예. 대각 켈리? 갔거든요 지금. 켈리. 어. 자 로즈 블루가 하나 좀 잡아내면서 기회 만듭니까? 어. 네. 오. 네. 네. 그래 라운드 가져갔네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확실히 어제도 보여줬던 모습이긴 하지만 레이나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네. A 쪽 가는 통로. 아 이것도 롱쌈 걸다가 또 한 명이 잘렸고. 네. 그러니까 서밋 선수가 되게 자신감이 많은 건 알겠어요. 예, 되게 공격적으로 아, 예, 운영을 아이디지. 하는데 이 경기 초반에 잘려버리고 IDG 두 명 잘랐습니다. 여기서 교환했고 아 이렇게 좋아요. 되면 세이지 혼자 남았어요. 정리됩니다. 자 이번 1사 대결 루나티카의 세계를 박으면서 이번 두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인 요원을 하면서 자신들의 컬러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보스바이 했어요. 네. 여기서 마샬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참 네. 이거 A 러시인데 이거 만약에 킬조이가 죽으면 예, 말릴 네. 가능성이 있죠? 맞았어요. 야 두 명. 이게 뭘 잘했냐면 같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마샤인에 들어오면 한 명만 잡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거죠. 큰코 상대는 두 명 남았습니다. 포스바이 하면서 이걸... 경기 아 롬페 선수에게 정리가 됐어요. 야. 와 네, 이번 경기 작전 성공입니다. 예, 부스바이 네. 성공. 네. 네, 어쨌든 Z만 죽고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켈리 흘리겠죠. 아 이게 두 명까지 잡을 생각이 흘리는데 와. 그냥 둘을 잡아버리는데요. 네, 화력 차이 때문에. 네. 어 켈리가 정말 보여주나요? 레이나로 MVP? 이번 경기에서 시작부터 다수의 선수들 끌어내고 있거든요. 선수. 네. 아, 오. 정보가 없었어요. 자, 나 끊고. 자, 그래도 스파이크 위치는 확인 못했나요? 네. 했던 걸로 보였는데. 지금 이제 그 예 연결부 쪽으로 빠졌는지 아니면 이제 아, 네, 이거 좀 아쉽죠. 네. 켈리가 네. 좀 잡아냈고요. 남은 선수는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히아 입장에서는 켈리가 중앙 전들 나도 두 명 끊었기 때문에 레이나가 그냥 그 B 쪽으로 들어왔을 거라 예상 못해서 잘 된 네. 거였지만 그 이후에 에이스예요. 켈리! 야 켈리! 역시. 레이나 잡자마자! 네, 확실히 하, 이게 공격 오퍼가 네, 와우! 이거는 네.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서밋? 그 후진 수비가 됐을 때 만약에 또 총기 떨구고 돈 날리고 이러면은 네. 애매해진다는 거죠? 서밋 선생님 위치는 알고요? 네, 켈리 센스 진짜 좋네요. 스타크 다운? 네. 이거 이렇게 맞아. 되면은 그러니까 A쇼 전진을 나오는 수비를 네. 한 번을 저렇게 오퍼로 재미를 볼 수가 있지만 네. 그 뒤가 애매해지면 진짜 경기가 좀 묘해지거든요. 또 한 번 남은 선수들 지금 정리 작업인데 둘둘 남았습니다. 한 명 이제 끊어내고 김모군 자 나온 와 이걸? 버킷 점프로? 네 두 명은 좀 바로 되게 견 어, 여기까지 나가요? 야야야 이거 네. 넘어갔는데요? 위아래가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갔는데요? 그 요즘에는 저 위를 먼저 째고 나가야 돼요, 우리 네. 그치? 들어간 상황에서 이 설치까지 하고
저 지금 완벽한 총결을 구축하지 못한 채 싸움인데 게다가 예, 게다가 IDG가 지금 버킬어서 어? 네. 잡았죠. 아, 원템 냈어요. 냈어요. 어? 네, 서미까지 끌어내고요. 아, 월샷 때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위층 걸렸는데 오, 아, 무빙. 예. 아오. 가그라가면서 제고 지금 계속 아니 아이디가 지금 뭐 끊겼어요. 네. 버키랑 지금 GLF 번갈아가면서 네. 다 원템 내고 있어요. 네. 여기는 아 이제 설 자리가 해체 지금 들어갑니다. 아 위치 확인했죠? 네. 네. 아. 들어서 끌어내고 해체까지 너무 잘하네요. 침착하게 하나하나 좀 사려가며 빵 안에서 이 장막 쪽에서 자 이거 오디엔이라서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시간? 아마도 IDG 찍고 나가다 보면 오딘 일자에 갈릴 거예요. 네, 이렇게요. 그냥. 와. 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연계를. 네. 근데 네. 예. 블루드가. 그러면 여기서. 예. 와. 오. 예. 중요한 건 못 들어왔어요. 네. 두 명은 들어와서 한 명 잡혔고 그렇죠. 한 명 또 잘렸는데. 입구 컷 당했습니다. 저 오딘의 압박감에 뒤에 세 명이 아우. 겁나서 못 들어왔어요. 소리만 들어도 못 가요. 소리만 네. 들어도. 아, 여기 갈리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건 아니지. 자, 미드로 오퍼레이터가 네. 있고. 오 비워줘. 제가 빗나갔거든요. 아, 이거는 잠깐 실수가. 네, 서비스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수드러냈고 하지만 저 할배 선수가 와서 바로 백업. 여기는 수다 선수까지 잡아냈거든요. 남은 선수 한 명입니다. 네, 이게 오늘 루나티카이 선수들이 팀의 요주인물로 아이디 선수를 꼽았는데 네. 오늘 정말 그 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오, 정말 잘해요. 정보 위주로 정말 감각적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정보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진짜 살림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뭐 예. 잡히는 그림도 뭐 인간적인 네. 거고요. 예, 이게 뭐 다 때려잡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그 계속 허리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드 싸움을 갔을 때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켈리가 조금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스파이크가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없죠. 여기서 두 명까지 끊어냈습니다. 로즈 선수, 칼베. 오야. 이러면 위험하죠. 아마 또 맞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자, 예 들어가다 보면은 남았습니다. 이거 예, 히아의 백업이 올 거고요. 예. 보이죠 이거? 야. 세 명 끊어냈습니다. 자, 시간이 안 되므로 예, 네. 오퍼라도 가져와야죠. 이거라도 하나. 예. 예 얻어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예. 좀 다해주긴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너무 잘했죠? 예. 로즈블루 선수가요. 이번에 오퍼까지 챙기면서 팀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오퍼를 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게 레이나 더불어 제트도 같이 들어가고 레이즈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엔트리가 화끈하게 들어가는 네. 조합인데 오퍼레이터를 들면 아무래도 좀 제동맥이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오퍼레이터까지 있다는 A숏을 일단 오퍼로 지우고 A쪽으로 빠르게 갈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오멘과 그 소바 자체가 계속 B쪽에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오딘 들고 원포를 놨던 그런 장면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아 네, 이 오퍼를 이렇게 떨구나요. 켈리 선수의 한 방에 지금 제대로 걸렸습니다. 아 이게 반대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콜키드 네. 예, 정찰용 그 올빼미 드론 날려주고 이미 또 레이나 전진이거든요. 네.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진짜 로즈블루가 이겨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면 경기 어렵죠. 영역을 다 네. 내줘가지고 대신 IDG 선수가 나왔을 때 네. 김보근 선수가 잘랐고요. 또 잘랐어요. 레이나들의 네. 활약 브레이킹 좋았습니다. 전화지 끌어내고 켈리. 하지만 켈리가 잡아냈어요. 레이나 싸움에서 자 열발 아니 교전 능력이 진짜 켈리 선수가 네. 압도적이긴 해요 지금. 그래서 미드 쪽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는 두 명, 루나티가 있는 세 명. 그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위치를 안단 말이에요. 중앙과 네. B 메인 쪽까지 전진해서 시작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뻔해요. A숏 네. 앞에 있거나 A 메인 쪽에 있거나 입구에 있거나 셋 중에 네. 하나라서 로비 쪽으로는 돌고 있는 모습까지 네. 확인되고 있고 근데 지금 레이나가 네. 저기까지 시야를 이제 지워주면 이거 킬존의 집중력은 당연히 올라가고 네. 알람봇 네, 알람봇 됐죠? 받고 나노손 킬 준비하고 네, 있죠 이러면 준비 중이죠. 쇼트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나노손 받고 난리 날 거예요 이거. 네. 나노손! 나노손 때 못 가! 아 이거 못 와요. 자 우리 데미지 많이 깎았습니다. 예, 많이 맞았어요. 근데 레이나가 돈 거를 모를 거예요. 네. 이렇게 빨리 돈 거는 설치하면 네. 네, 모르죠. 모르고 네. 하나 끊어내고 야! 아 이러면 이제 시야가 나와주겠네. 차려 근데 잠깐만요. 힘 남았어요. 아! 와! 진짜 경기 좀 화력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다행히 예, 히아가 저지역에 네. 없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네. 중앙을 또 먹혀서 중앙에 전부 전진이죠? 네. 드론상에 서밋이 하나 끌어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네. 막 네. 거의 여기 안에서 달렸어요. 들어가서 쏘기만 해도 와. 네.
이번 라운드 좀 나아요. 네, 기세가 많이 꺾였던 게 비엔 오면 혼자밖에 없기가 모였어요. 네. 어, 이거 이거 어, 네, 아이디가 용기! 아이디가 용기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잡아버리네요. 와, 와, 진짜 아이디가 센스. 야, 그러면서 무시로 빠지고. 와, 네. 이게 이거 완승입니다. 먼저 네. 들어왔고 들어온 걸 봤어요. 눈총이 떴어요. 예. 네. 자, 상대가 지금 무기 구매한 것까지 알았거든요. 자, 이미 늦었죠, 그런데. 네. A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디가 여기 설치하고요. 문만 닫아도. 네. 네. 탈배가 그렇죠. 설치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또 이제 마샤의 힘을 보여줄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탈배 선수가 버킵니다. 점프, 점프 네, 굴. 들어오는 거. 탈배. 어이, 오. 아. 오. 저 서미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이거 서미 선수가 마샬 들고 뒤로 돌아오면 시간 문제거든요. 네. 자, 들어온 상황에서 자 히야가 김복은 잡아내고 저 위에서 와, 근데 히야. 분명. 3대 3이 됐습니다. 뒤에서 기들 주고받았고요. 자, 남은 선수 켈리 켈리. 와, 이거 잡고 보시. 와! 설치 돼 있는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네, 시간 시간 시간. 이거 그냥 긁히면 가요. 네, 고개 내밀지 못하죠. 아, 체력도 없고 켈리. 시간도 없고. 와, 이건 정말 레이나였. 정말 뼈도 못 주신 거. 네, 서밋. 오, 서밋. 근데 중앙에 저렇게 나온 왔어요? 거 봤으면은 슬슬 본인들도 스타트 끊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대기 중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왠지 김복은 선수가 슬슬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A 쪽 뒤로 경유되는 경유 라인을 끊어낸 그림의 정보만 있다 보니까 아, 여기 없나? 이제 A 올인가?라고 슬슬 궁금할 때가 됐는데. 네. 자, 할배. 할배 선수가 지금 들어가서 자 고개 내미는구요. 오, 김복 끊었어요. 네, 되게 잘했던 게. 자, 아직 오퍼레이트가. 네. 자, 서미도 있습니다. 자, 가려고 시야 좀 제거하고. 자, 손풍으로 들어가고 있는 콜키드. 자, 들어오는 거지 확인. 와, 와. 그냥 다 갈아버릴 생각. 네. 그냥 갈아버려요. 거기 가면. 갈아버려요. 거기 가면. 네. 아, 이게 어디냐. 이게 저렇게 어. 진짜 열받거든요. 네. 갈아 만든 레이지가 됐죠. 네. 네. 예, 갈아버립니다. 자, 여기서도. 자, 그리고 서밋이. 네. 서밋 선수의 지금 활약으로. 히야. 끊어낸 히야가 히야가. 히야. 설마. 와. 와. 자, 1대1. 근데 이게 또 정보가 있어가지고 네. 제 위치 브리핑까지 끝났거든요. 자, 근데 혼자서는 힘들죠. 아무리 핑에서 던졌다 하더라도. 네. 야, 이렇게. 네. 자, 이번 세트 경기까지.